남편에게서 온 전화를 해맑게 받는 유리 엄마. 하지만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는 전화에 엄마의 표정은 굳어집니다. 남편을 위해 준비해둔 식사가 쓸모 없어졌기 때문이죠. 유리 엄마는 저녁 차리기 전에 전화하지 그랬냐며 애꿎은 토끼 인형을 팹니다. 그 무렵 만화 보던 유리도 왠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엔딩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소한 이유로 토끼 인형을 패기 시작하는 유리. 그날 저녁 하늘엔 새빨갛게 붉은 달이 떠 있는데 유리는 뒤척이다가 목이 마르다며 잠에서 깨고 물을 마시러 1층 부엌으로 내려가는데요. 부엌 앞 거실에서 믿지 못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유리는 깜짝 놀라 엄마를 깨워서 내려오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유리와 유리 엄마. 엄마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믿을 수 없다며 주저앉고 공포심 때문에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토끼 인형은 반짝거리는 스푼을 통해 유리 모녀를 보게 되고 기괴하게 머리를 돌리며 말을 거는 인형. 그러더니 유리와 유리 엄마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갑니다. 유리 모녀는 겁에 질려서 부둥켜 안고 덜덜 떨고 있는데 토끼는 날 때릴 때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어디 갔냐고 물으면서 유리 모녀를 장난감 다루듯 두 손에 움켜쥐지만 이내 겁에 질린 두 사람을 풀어주곤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유리는 토끼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고 유리 엄마는 토끼에게 주스를 대접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당근 주스가 아니라면서 내팽개치는 샌드백 토끼. 결국 시중이 마음에 안 든 토끼는 두 사람을 짓이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죄송하다고 외치면서 잠에서 깬 유리. 유리는 너무 무서운 꿈이었다며 1층으로 내려가고 식탁 앞에 인형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리는 엄마에게 토끼 인형이 왜 의자에 앉아있는 거냐고 묻는데 멍한 표정으로 가끔은 인형에게 주스 한 잔 주는 것도 좋을 거라는 엄마. 유리는 어젯밤 꿈이 생각났는지 기괴하게 앉아있는 인형에게 다가가서 진짜 인형이 맞는지 인형의 팔을 몇 번 흔드는데 그 순간 인형이 넘어지면서 인형 아래에 깔린 유리. 하지만 엄마는 깔린 유리는 신경도 안 쓰고 인형에게 죄송하다고 싹싹 빌면서 제발 인형으로 있어달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유리는 엄마에게 어젯밤에 토끼 인형 꿈을 꿨냐고 묻고 엄마는 유리 너도 그 꿈을 꿨냐고 물으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정말 우연히 두 모녀가 같은 꿈을 꿨던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다같이 모여서 차례차례 자신의 수집품을 자랑하는 아이들. 맹구는 붉은 달 모양의 돌을, 철수는 지우개처럼 보이는 연필을, 훈이는 철수가 가지고 싶어하던 인형 피규어를 자랑하고 유리는 품속에서 토끼 인형들을 꺼냅니다. 각자 다양한 기술들을 거는데 특화된 인형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짱아가 그중 한 토끼 인형에게 관심을 보이죠. 그때 갑자기 고개를 돌리며 짱아를 주시하는 인형. 그러자 짱아는 뭔가에 홀린 듯이 인형을 밖으로 내팽개치는데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는 짱아. 잠시 후 아이들은 시간이 늦었다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토끼 인형 하나가 빠진 줄도 모르고 남겨둔 채 말이죠. 그날 밤 흰둥이는 빨간 달을 보며 경치를 감상하는데 달이 예쁘지 않냐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처음 보는 토끼 인형이 흰둥이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곤 흰둥이에게 어디 아픈 곳 없냐고 물으면서 꼬집는데 고통에 몸부림치는 흰둥이. 그런 걸 왜 묻냐는 흰둥이에게 넌 아픔을 느끼는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곤 자신은 이름이 없다며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는 토끼. 또 흰둥이에게 집이 작고 초라하지만 자신보다는 낫다고 하는데 흰둥이가 넌 집이 없냐고 물어보자
어쩐지 우울한 목소리로 살기만 한다고 다 집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 무렵 유리는 토끼 하나가 모자란다며 짱군의 집으로 향하는데 짱군의 집 안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습니다. 흰둥이는 유리를 생각해서 이제 그만 돌아가는 게 좋겠다고 권하지만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는 자신을 때리는 게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다면서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패며 자학하는 토끼. 하지만 토끼는 유리가 자신을 찾으며 우는 모습에 생각을 바꿨는지 유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감동의 재회를 하는데요. 흰둥이와 토끼의 대화를 봐선 토끼는 그저 유리에게 이름도 받고 사랑도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유리는 토끼를 업고 집으로 향하고 토끼는 유리의 목을 향해 팔을 뻗으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유리에 대한 집착이 뒤틀려 버려서 있는 힘껏 목을 졸라 유리를 죽이려고 시도한 건 아니었을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한가로운 오후 기분 좋게 낮잠을 자고 있는 유리. 하지만 집에 걸려온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깨고 짜증내며 전화를 받으러 가지만 받기 직전에 끊어집니다. 그러자 괜히 토끼 인형을 패면서 화풀이하는 유리. 그날 밤 하늘엔 빨간 보름달이 뜨고 유리는 잠이 드는데 방 한구석에 있는 인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형이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잠자는 유리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오는 토끼 인형. 그때 유리는 꿈속의 꽃밭에서 꽃향기를 맡고 있는데 유리의 등 뒤로 토끼 인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상한 기척을 느낀 유리가 뒤돌아보는데 무표정한 얼굴로 유리를 내려보고 있는 토끼 인형. 유리는 엄마를 부르며 기겁을 하고 도망쳐보지만 토끼 인형은 엄청난 속도로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그리곤 유리를 덮치며 압박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악몽에서 깨어나는 유리. 유리는 무의식적으로 인형이 있던 벽을 보지만 자리에 없고 침대에 올라와 있는 인형을 보곤 소스라치게 놀라죠. 유리는 찝찝했는지 비 오는 새벽에 인형을 버리러 밖으로 나가는데 토끼가 든 가방 째로 버리려고 하지만 버려지길 거부하며 유리에게 달라붙는 인형. 유리는 두려운 나머지 우산도 쓰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자동차에 치일 뻔하지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유리의 분노 때문이라면 헤어지지 않을 거라며 유리를 위험에서 구해주는 토끼 인형. 아무리 인형이 쿠션 역할을 해줬다곤 하지만 차 사고가 벌어진 건데 유리는 토끼 인형에 대한 공포 때문에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달리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도착한 곳은 짱군의 집 앞. 웬일로 이른 아침부터 잠이 깬 짱군은 유리를 맞아주고 유리는 짱구에게 뜬금없이 숨바꼭질을 하자고 하는데요. 짱구가 숫자를 세는 동안 집 안을 천천히 살피는 유리. 그리곤 짱군의 벽장 안에 인형이 든 가방을 내려둡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짱구가 계속 숫자를 세는 사이 짱구에게 인사도 안 하고 집으로 도망가는 유리. 유리가 간 후 엄마는 짱구에게 바닥에 왜 진흙이 있냐고 하는데 짱구는 유리가 와서 숨바꼭질을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리 신발이 없는데 거짓말 한다며 짱구만 혼이 나고 그 후 화장대에 앉아서 거울을 보는데 이상한 시선을 느낀 복미선. 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짱아는 처음 보는 토끼 인형과 노느라고 기분이 좋은데요. 복미선은 이 토끼 인형을 보곤 유리 거 아니냐며 짱구에게 묻고 유리에게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전화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리는 그 토끼 인형은 내 거가 아니라며 부인하고 나중에 복미선이 직접 전화해보지만 유리 엄마는 잘 모르겠다고 하죠. 그리고 유리의 상태는 어쩐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인형이 너무 좋은지 착 달라붙어 있는 짱아. 그날 밤 유리는 공포에 떨면서 잠에 드는데 같은 시간 짱군의 집 벽장이 혼자 열리더니
토끼 인형이 서서히 고개를 들며 깨어나고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짱아가 기뻐하면서 토끼 인형에게 놀자며 매달려 보지만 분노가 없는 짱아에겐 자신이 필요 없다며 갈 길 가는 인형. 술 먹고 신발장 앞에서 뻗은 신형만도 밟고 토끼 인형은 유린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유리를 악몽에 빠뜨리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유리의 분노가 얼마나 컸길래 한낱 인형의 영혼이 깃든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새로 사고 싶은 토끼 인형이라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유리. 아이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또 사냐고 하지만 남자애들은 눈썰미가 없다며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르다고 하는데 그때 웬 빨간색 목걸이가 유리의 인형을 향해 굴러갑니다. 그러자 자아를 얻은 듯 눈이 빛나는 인형. 그날 밤 유리는 몸이 안 좋은지 괴로워하는데요. 갑자기 기괴한 움직임으로 벽장 속에서 탈출하는 샌드백 토끼. 그리곤 유리 옆에 누워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건네는데 다른 토끼가 갖고 싶냐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냐고 추궁하더니 유리의 몸속에 강제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유리는 이 지경이 되고 벽에 손톱 자국을 남기곤 기절하죠. 다음날 아침 유리는 기분 나쁜 꿈을 꿨다면서 일어나지만 벽에 남겨진 손톱 자국을 보니 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곤 아침 먹다가 뜬금없이 당근 주스가 먹고 싶다고 하는 유리. 유리가 평소엔 마시지 않던 걸 말하자 엄마는 놀라고 유리도 조금 전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한 건지 모릅니다. 그 후 엄마는 유리에게 목걸이를 하고 잔 거냐고 묻고 유리는 착용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후에 하라는 엄마의 말에 목걸이를 빼는 유리. 잠시 후 유치원 가는 버스 안에서 유리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분명히 빼놓고 온 목걸이가 다시 유리 목에 걸려 있네요. 하지만 유치원에 온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 되는데요. 최성아 선생님이 그리기 수업을 위해서 준비해온 거북이를 보여주자 유리는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꼭 그려야 하나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내뱉은 건지 당황하는 순간 눈앞에서 사람들이 일그러지다가 샌드백 토끼로 변하고 잠시 정신을 잃은 후 눈을 떠보니 선생님이 괜찮냐고 묻는데 유리는 거북이같이 비겁한 녀석은 그리기 싫다고 합니다.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엔 기괴한 발언에 놀라는 선생님. 그 후로도 유리는 그림은 그리지 않고 크레파스로 스케치북만 탁탁 찍으면서 무서운 얼굴로 의문스러운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유리 안에 토끼 인형이 빙의해서 벌어진 일 같은데요. 토끼는 풀만 먹으니 햄은 빼달라고 하는 유리 속의 토끼. 그리곤 훈이의 토끼 손수건이 이쁘다며 빼앗으라고 합니다. 유리가 강렬히 거부하자 유리의 손이 토끼 인형처럼 변하는데 심지어 점점 유리의 몸을 침식하기까지 하죠. 유리는 화장실로 숨어서 온 몸으로 저항해보지만 몸이 변하며 목이 360도 돌아가는 끔찍한 짓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유리가 안간힘을 쓰며 목걸이를 끊어내자 빙이 됐던 토끼 인형의 영혼이 빠져나오게 되고 거의 다 됐는데 아쉽다면서 사라지는 토끼 인형의 원혼. 그 후 연락을 받은 엄마가 유치원에 와서 유리는 조퇴를 하게 되는데 집에 가는 중 유리에게 어제 봤던 토끼 인형이 많이 싸졌다면서 새로운 토끼 인형을 갖고 싶냐고 묻는 엄마. 유리는 한순간 기쁜 표정을 지었다가 아까 있던 일이 기억났는지 그냥 안 사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 빨간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엄마. 샌드백 토끼가 엄마 몸에 들어와서 유리를 시험한 거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거북이 잠 자고 있는 토끼를 깨우지 않고 자기 혼자만 뛰어갔어. 게다가 거북이의 친척인 자라라는 녀석은 토끼의 간을 용왕님에게 바치려고 했지.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이지만 신나서 유치원에 가는 유리. 오늘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유치원에 도착했지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유리는 유치원 뒤쪽에 설치된 수영장을 보고 어린아이답게 달려가고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며 교실로 선생님을 찾으러 가려는데 그 순간 유리의 머리 뒤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의문의 형상. 유리는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뒷머리를 확인해 보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유치원으로 짱구와 복미선이 들어오며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짱구가 수영하는 날은 내일이고 오늘은 쉬는 날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날짜를 착각했지만 괜한 헛걸음에 화가 난 유리. 짱구와 엄마가 돌아간 후 샌드백 토끼를 패며 화를 푸는데 한순간 갑자기 샌드백 토끼의 눈이 붉게 빛나고 유리의 손을 덥석 잡더니 좀 더 세게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리를 온몸으로 짓눌러 버리는데 유리가 발버둥치자 발로 차이는 것도 좋다고 하는 샌드백 토끼. 웃는 얼굴로 좀 더 세게 차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세게 차는 바람에 토끼 인형은 수영장에 빠지는데 물이 싫다고 하면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샌드백 토끼. 그러더니 온 몸이 찢어지며 속에서 괴상한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그 작고 투명한 생물들은 물속에 들어가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겁에 질린 유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죠. 집에 와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젠 토끼와는 안녕이라고 하는 유리. 다음날 유리는 잠을 설쳤는지 늦잠을 자서 아침을 급하게 먹고 다른 아이들보다 유치원에 늦게 도착하는데 먼저 온 아이들은 이미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화 선생님은 옷 갈아입는 걸 도와준다며 유리를 교실로 데리고 가고 유리가 옷 갈아입는 걸 다 지켜본 뒤 소름 끼치는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주먹을 쥐라고 한 뒤 자신을 때리라는 선생님. 유리는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는데 어쩐지 아이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의문의 생명체. 그 후 모든 사람들이 넋나간 표정으로 자신을 때려달라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지만 이미 길을 가로막고 있는 최성화 선생님. 유리는 간발의 차로 빠져나와서 도망치는 데 성공하지만 결국 궁지에 몰려서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데 거대하고 투명한 토끼의 모습을 한 무언가가 나타나고 빙의당한 아이들에게 억지로 끌려서 토끼를 때리는 유리. 그러자 의문의 토끼 형체는 녹아내리며 사라지고 아이들도 몸에서 작은 토끼가 빠져나오며 제정신을 차리는데요. 그렇게 샌드백 토끼가 완전히 소멸해버린 것 같았지만 그날 밤 샌드백 토끼는 유리가 때려준 덕분에 부활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유리에게 맞기 위해 유리네 집으로 향합니다. 그 후 토끼가 나온 수영장은 붉은 달을 비추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샌드백 토끼는 유리에게 맞을수록 더 힘이 강해지는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어젯밤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는 유리. 분명히 혼자 잤는데 일어나 보니 눈앞에 토끼 인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깜빡하고 착각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유리는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하고 잠자리에 드는데 일어나 보니 다시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토끼 인형. 유리는 혹시 엄마가 침대에 인형을 놓은 거냐고 물어보지만 엄마는 그런 적 없다며 이상한 일이라고 하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친구들에게 말해보지만 전혀 믿어주질 않는 아이들. 그날 저녁 엄마는 토끼 인형을 옷장 속에 넣어놨으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어나 보니 또다시 토끼 인형이 있고 유리는 겁에 질리는데요. 그날 저녁은 아예 인형을 엄마가 안고 자겠다고 합니다. 그날은 하늘에 유난히 붉은 달이 떠있는데 붉은 달빛에 갑자기 일어나는 유리. 그리곤 눈을 뜨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유리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방 밖으로 나가는데
엄마가 자는 방에 와선 토끼를 끄집어내죠. 인기척에 깬 엄마는 놀라서 유리를 부르는데 유리는 들은 채도 안 하고 토끼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또다시 유리를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보지만 갑자기 움직이는 토끼. 그리고 인형은 유리를 데리고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엄마가 유리를 데려가지 못하게 막아보지만 뿌리치고 나가버리는 인형. 엄마가 뒤쫓아가서 인형을 유리에게서 떼어놓자 유리의 눈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오며 빙의가 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끼가 일어서자 유리의 눈색도 다시 붉어지고 엄마는 유리를 안고 도망쳐보지만 계단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하며 쫓아오는 인형. 유리를 데리고 집 여기저기 숨어보지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엄마에게 토끼 인형이 때리고 싶다고 하는 유리. 엄마는 겁에 질려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결국 엄마도 눈이 붉게 물들며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리고는 행복한 듯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사람의 분노를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 거대 토끼 인형이네요. 오늘도 샌드백 토끼를 패며 화풀이를 하는 유리. 그때 갑자기 아프다고 하는 토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갑작스러운 토끼의 목소리에 놀라서 주저앉는 유리. 토끼는 모처럼 친구가 되려고 우주에서 왔는데 왜 때리냐고 하고 유리를 응시하면서 자신은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곤 흐물거리는 형태로 변하며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 버리는데요. 이건 유리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토끼가 진짜 외계인이었던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